나이가 젊을 때 결혼하셨는데. 24세였어요? 아니 근데 진짜 그대로세요 형님은. 드디어 약혼식 날인데요. 네, 두 분이요. 사랑 싸움은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있어요? 신나? 안 싸우죠. 그냥 제가 아,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은 다 이기는 겁니다. 네. 잘해줘요. 그렇죠. 김혜경 선생님 오셔가지고요. 사실 저때 저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굉장히 쑥스럽더라고요. 너무 웃겨. 아, 저 상황을 지금 저 카메라가 잡은 거네요. 네. 아, 독점으로 네, SBS에서 네. 이렇게 했었어요. 아하. 아, 조화문 씨. 아. 네. 자, 가시다. 안녕하세요. 아이돌 같아요. 아, 진짜. 안녕하세요. 와, 애교 장난 아니시다. 네. 다시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최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라입니다. 저희 올해로 결혼 25년 차 은혼식을 맞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이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배려하며 사랑합니다. 예, 동감합니다. 아, 물론 똑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전하고는 사랑이. 근데 진짜 깔끔하시다. 오, 애기들이 뭐 딸이 아주 이쁘네요. 어우, 애기들이 아주 뻥하네. 야, 이게 뭐야? 대박이네. 우와, 다 대사. 야. 우와, 대. 와, 이거. 각 방송사 그냥 트로피가 뭐 다 있네요. 네, 뭐 SBS, 네. 뭐 KBS, MBC. 와. 선배님 나오셨다. 아하. 날씬하시다. 아, 요즘, 아, 요즘 DJ 하시니까. 네. 예. 작별 인사하겠습니다. 남편 방송 또 이렇게 틀어놓고 계시네. 어, 그럼요. 최수정입니다. 아, 늘 틀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렇겠죠. 네. 안 그런 집도 많아요. 근데 이런 모습은 처음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라디오 하는 동안 이렇게 그럼요, 그럼요. 하고 있는 집에서. 아이고, 어우, 터프하시다. 엄청 빠르신 거야. 뚝딱뚝딱 그냥 뭐. 네. 끝나자마자 전화를. 아니요, 라디오 사실은 중간에도 한 두 번씩은 합니다. 네? 생방송 도중에. 중이에요? 노래 나가는 동안. 해봤자 한 2분, 3분 그 사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무슨 얘기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니, 희라 씨 뭐예요? 그래요, 네, 잘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끊어요. 와. 지금 메밀국수 만드는 중이에요. 몇 시 정도에 도착해요? 11시 반. 어, 알았어요.
어머 어머. 아, 잠깐만 이게 뭐야? 왜 음식을 두 개를 하는 거예요? 태아 씨. 아. 안녕하세요. 아 신발 정리도 이렇게 하시고. 히라씨, 히라씨. 아직도 히라씨라고 하세요? 예. 와. 이게 오빠 김치야 아니군요. 식성이 완전 다르네요. 완전히 다른. 자 더. 그러면 먹읍시다. 아 옆에 앉으셔서 잘 먹겠습니다. 뭐 잘 먹어? 난 온면이 훨씬 좋은데. 좋은데. 겨자를 그렇게 아까 내가 처음에 수돗할 때 수돗하지 계속 늘어보니까 마지막에 겨자 덩어리 거의 누나네. 엄마하고 아들이 어, 누나야 거의. 어? 누나야. 오빠는 솔직히 자기, 겨자를 너무 많이 넣어. 난 겨자는 좋아. 해 먹을 때도 너무 많이 넣어. 여자 싫 거야. 집이 진짜 깔끔하시다. 오빠 차 마실 거예요? 커피 마실 거예요? 아, 차 마실래요. 그러면 내가 커피 타서 오빠 차 해줄게. 어. 오빠만 마실 거니까 많이 안 웃게. 예. 나는 커피 마셔. 그래도 오늘 어 눈이 온 게 그 어느 순간 다 녹아버렸네. 햇빛은 따뜻해. 햇빛 바람이 안 불어서. 저렇게 자주 차를 마시세요? 매일. 매일? 밥 먹고 나서 차 마시고. 아, 이 코스가 그 매일 하는 코스. 한 잔 더 받으시고. 고맙소. 어디서 오셨어? 방배동입니다. 글쎄요. 왜 홍보문으로 많이 하시나? 아, 또 받아주세요, 저거. 이름은 무엇이오? 이름은 비밀이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결혼은 하셨소? 결혼은 하셨소? 임자가 있는 몸입니다. 그렇소? 안타깝소. 이게 바로 대동황토방. 정말 좋다. 나만큼 아침이 확 달라져요. 아내가 더 좋아요. 자, 보시오. 불펜도 갖고 와야 돼. 체크를 해야지. 고맙소. 부부가 참 두 분이 친하신 것 같아. 자료 조사까지. 은혼식을 앞두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존에 해왔던 것이 아닌 것을 해보고 싶은 거야. 이거 있어. 블루라군이라는 데 가서 수영하는 거 뒤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여긴 가는 거고. 여기는 원래 관광 제 최고의 사람들이 꼭 한 번씩 가는 코스래. 오. 쿠킹 클래스가 있더라고. 그거 재밌을 것 같아. 이건 별표. 별표에? 신다. 방비행이 있어, 방비행이. 어, 그 표정이 벌써 지금 보니까. 아, 지금 아까 그 나무 자를 때와 아, 느낌이 좀 다르네. 예. 그러니까 여행지를 우리 저 하이라 씨가 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지금 결정권이 어. 없어 보이시는데. 그렇죠. 아.
정말 싫다. 아. 내가 대충 봤는데 뭐가 보통이 아니야 계속. 벌레가 많네. 아 벌레 뭐 뿌리면 되지. 나도 벌레는 싫어. 벌레는 싫지만 모기 퇴치제 뿌리고 모기 물렸을 때 붙이는 것도 가져가. 늘 거야.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진짜로 이게 할 거리가 되게 많더라 여기에. 그러니까 오빠가 하고 싶은 거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바이크를 타고 한번 쫙 한번 라이딩을 한번 해야겠네. 어? 바이크를 또 좋아하시네요. 오토바이를 타고. 내가 아까 찾아봤어. 아는 저 분들은 저 그런 모임을 가져가지고 러시아 대륙, 미국 대륙 이런 거를 다 바이크 타고 쫙 간다는데요. 집 라인은 어때? 어? 집 라인. 아 조용하게 얘기하시네. 집 라인이 뭐야? 나도 여기서 봤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장치 타고 그네처럼 쫙 내려오는 거야. 아 싫어. 왜 이런 거 뭐야 이거? 왜 이런 거 해? 하지 말지. 와 이거 진짜 너무 와, 무섭다 저기. 오 정말 싫어 정말. 아 이거 너무. 와 어디 가지? 와 이거 너무 재밌겠다. 뭐가 재밌어 재밌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사진 보니까 이렇게 흔들다리를 건너서 올라가서 아. 그래서 집이 얘 소리가 마찰음이 지 이런 소리가 들기 때문에 집 라인이래. 지 이런 소리가 들기 때문에 집 라인이래. 이걸 타고 내려간다고? 응. 아! 큰일 나 정말. 뭐가 큰일 나? 아니 큰일 나는 뭐 그럼 사람들 다 큰일 나지. 오빠 오토바이는 그렇게 치면 안 위험한 줄 알아? 땅에서 있잖아 땅에서. 오빠 오토바이도 기구잖아. 열기구도 기구야. 오토바이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오토바이도 그냥 가다가 서버리면 그것도 문제 생기는 거야. 그냥 바로 이제 집 라인을 하자는 얘기예요. 예. 오토바이는 하지 말고. 예. 아니 이거는 그냥 안전장치 다 메고 쭉 타고 내려오는 거니까. 나도 근데 솔직히 이런 게 무서울 것 같지만 그런 거 있잖아. 무섭지만 그냥 한 번 내 삶에 있어서 한 번 정도 해보고 싶은 거. 한 번 정도. 그리고 애들 없을 때 해봐야지. 만약에 애들이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은 솔직히 나도 애들을 하는 건 겁나. 내가 먼저 한번 해보고. 말이 아니, 본물이 터지시네. 아니 말빨로는 사이라 씨가 훨씬 위에. 안 돼. 네. 절대로. 그러면 하이라 씨는 타고 나는 밑에서 구경하고 그러면 내려올 때까지? 아 예! 오빠는 그 위험한 곳에 나를 혼자 보내고 싶어? 게임이 안 되네 보니까. 게임이 안 되네. 그냥 난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거니까. 알았어. 오빠도 오빠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건 얘기하면 되는데. 바이크. 일단 저... 아까 이것만 얘기할까? 모터폴. 와 완전. 아 짐을 싸시죠. 어, 저때 제일 설레이잖아요. 제일 재밌지. 뭐 싸가 있다. 아, 이건 또 못 가. 분명히 뭘 담았던 비닐로 같아. 그거 쓰면 되겠네, 또. 쓰면 되죠. 역할 분담이 돼 있네요. 이제 갖다 주면 이렇게 정리하시고. 한 정리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도착하자마자 숙소에서 혹시 물. 물까지. 물은 웬만하면 거기서 사먹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하이라 씨 다 챙겨가요. 들고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가지고 타는 거. 하루에 한 번씩 입어야 되는 건가. 빨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최소한 네 벌은 있어야지. 아.